안녕하세요. 돌팔박사 오늘은 또 우리 지난 한 3일 전에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저희 청계다 키우는 닭장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날아가서 지금 또 오늘 이거 이틀째 돌배 나라 집에서는 지금 공사가 벌어졌어요. 공사가 우리 청계다 지붕 날아가서 이거 지붕은 새로 지붕 개량. 그 새마을 운동은 아니고 지붕 개량 이거. 근데 우리 남편이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미시령 넘어 바람이 우리 이제 인제로 넘어왔나 봐요. 그래서 막 밤새 요란하게 난리가 나더니 지붕이 허술해서 날아가 버려서 이제 완전 튼튼하게 다시 지붕을 하다 보니까 또 지붕이 너무 좋으니까 또 아래도 고쳐야 돼서 지금 아래까지 하다 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여보? 어딜 잡아? 누구나 잡아? 어. 우와.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지붕 하려면 기술자 불러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반 기술자 그래서 둘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요. 요즘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야. 야 세상에 예보에도 바람 분단 말 안 하더니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부는지 지붕에 날아가서. 그래서 우리 도구가 다 나왔네. 도구가 우리 돌빼나라 이거 돌빼나라 연장선 나오고 뭐 여기 보세요. 어제부터 이거 자르고 자르고 뭐 이거 스티로폼 이거 지저분한 거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계 엔진톡. 우리 청계다 우리 둘레 여섯 마리 있는데 지난번에 동네 개가 와서 우리 제일 멋진 수탉 물고 가다가 제가 소리 질렀더니 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털에 빠진 우리 수탉에서 살았어요. 결론은 두 마리 날아간 줄 알았더니 안 날아가고 살아서 이제 올해 이거 보금자리 다시 만들어주는데 너무 잘하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붕이 좋다 보니까 아래도 튼튼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래 약한 부분 문도 흔들흔들해서 보금하고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날씨는 아침에 영하 2도 강원도 인제 영하 2도 하늘은 파랗고 오늘은 정말 겨우 같네. 노래 시커 노래라 꼬꼬 낙더라 시커 노래라. 아이고 줄래 지금 공사 벌어주니까 자기네 집 지어준다고 얘네가 신난 것 같아. 안 붙잡아도 혼자 해도 돼? 나는 점심 하러 가야지. 바람이 불고 해가 다 넘어가도록 아직 일이 안 끝난 우리 닭장. 어머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아이고 바람 좀 봐. 그러니 우리 지붕이 날아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점심 먹는 거 빼놓고 이제 보수하는 게 여태 걸려. 여태예요 여태. 그래도 닭들은 다 들어갔네. 이제 문만 고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너네 들어가 좋니 이제? 근데 이거 정리정돈 내일까지 해도 못하겠네. 새로운 장에 들어간 우리 청계닭들. 야 너 수탉이 알랄라 그러냐? 깨끗해서 좋아. 기분 좋은가 봐. 깨끗해서 아직도 버텨요. 비닐 쳐줘야 되는 거 남고 내일까지 해야 우리 닭들 집 완성할 것 같아요. 소리 안 하니까 더 잘했다고? 들었어? 제가 옆에 있으면 잔소리꾼인데 옆에 없어서 잘했대요. 아직 못해서 해가 다 넘어가서 여기 청계동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우리 돌배 박사 남편 수고했어요. 내일까지 마저 해주세요. 대답도 안 해? 색시가 애교를 부르면 좀 해야지. 잘하시는군요. 돌아가시겠다. 꼬꼬닭들 잘 자라 오늘 밤에. 새 집에서 잘 자라.